영양고추를 넣고 고기 넣고 그다음 쌈장 넣어야지. 이렇게 마늘 하나 올려야 되는데 어? 마늘 올리면 오빠랑 오늘 뽀뽀 못하는데. 언제 했어? 치킨인데 아, 또 따끈따끈 지금만 봐.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네. 그냥 그래. 반찬 필요하지. 그래? 그냥 이대로 너무 좋은데? 겉절이랑 제육볶음이랑 거의 내 입맛엔 거의 최고의 조합이다. 이것도 먹어봤어 오빠 이거? 갓 이렇게 비빈 거? 너 얘기했잖아 지금. 오빠 이거랑 거 맛있다고. 내 얘기 안 들어? 이거 먹다 건줄 알았어. 부침 먹다 건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홍윤아 김민기 김민경 누나의 꽁냥꽁냥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냥냥. 오늘은 어딘가요? 오늘은 또 종로에 왔습니다. 아니 요새 진짜 정말 맛있는 백반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모르고 스쳐 지나갔는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쳐 지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맛있대. 쌈밥이 또 기가 막힌다고. 기가 막힌데 가보자. 사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자, 2인 2인 하면 될까요? 저희는 메뉴가 한 가지라. 아, 그냥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구나. 와 맛있겠다. 나 지금 진짜 배고파. 와 감사합니다. 여기가 5분 안에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야 진짜 이야. 어 감사합니다. 와 밥 봐. 와! 맞아요. 그냥 빠른 게 아니고 대박. 우와, 맛있게 드실게요. 예. 5분이 뭐야 지금 15초 만에 다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다. 다 뜨끈뜨끈할 때 먹네. 안에 뭐 들어 있어 된장찌개? 두랑 뭐 이렇게. 우와. 계란이 무슨 찐빵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오냐? 된장부터 먹어볼까? 응? 어? 이거 뭐지? 아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되게 맑다. 이게 뭐랄까? 샤브샤브 육수에다가 된장을 풀은 느낌이랄까? 어우. 어 좋다. 싸먹어볼까요? 예. 뭐뭐 있어? 상추랑 깻잎, 배추. 이거 쑥갓인가? 이거 뭐지? 아니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예상하고 미리 다 해놓으셨으니까 빨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밥도 이거 봐. 갓한 밥이야. 와 된장 봐 이거. 짠. 와 아 좋다. 응? 얘를 넣었어야 되는데 얘 넣었어 오빠? 아니 응? 진짜 맛있어. 이게 뭐지? 잔디? 도나무네. 쌈 좀 땡기겠습니다 선생님. 예. 다음은 콩나물. 아, 밑반찬이야 뭐 말해 뭐해겠지. 맛있어. 왜 맛있냐 오빠 어묵 좋아하잖아. 맛있을 것 같아. 뭔가 간장 양념에 볶으셨네. 와. 어? 민기 스타일. 와. 와. 계란찜 진짜 맛있어. 야, 요 계란찜 맛집이었고. 와, 계란찜 진짜 맛있다. 와. 봉달 넣어서 약간 삶는 거 아닌가? 모양은 좀 잡혔어, 그래, 그지? 아, 대파 김치? 야. 맛있어. 전형적인 쌈 싸먹으면 엄청 맛있는 맛. 쌈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짜진 않다 고기가, 그지?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신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영양고추를 넣고 고기 넣고 그다음 쌈장 넣어야지. 여기 마늘 하나 올려야 되는데 어? 마늘 올리면 오빠랑 오늘 뽀뽀 못하는데. 언제 했어? 그냥도 맛있는데 덮밥에 먹어도 맛있겠다. 미친인데 이미 일찍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만석. 오전 11시 20분 이미 다 만석. 와 이거 계란찜 진짜 맛있다. 와
밥 자체도 맛있어. 밥도 따끈따끈 지금만 봐.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네. 그냥 그게 반찬 필요하지. 그래? 아니 이대로 너무 좋은데? 가게마다 고추장 불고기의 맛이 다 있어. 사장님의 그 취향 차이가 있어. 나는 좀 짠고 막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 겉절이랑 제육볶음이랑 거의 내 입맛엔 거의 최고의 조합이다. 이것도 먹어봤어 오빠 이거? 갓 이렇게 비빈 거? 너 얘기했잖아 지금. 오빠 이거랑 이거랑 거 맛있다고. 내 얘기 안 들어? 이거 먹다 건지 알았어. 부침 먹다 건지 알았어. 야 여기는 좀 일찍 와야겠다 진짜. 뭔가 심플한데 엄청 맛있다. 상추에 깻잎을 함께 올리는 건 이거는 진짜 부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요새 비싸가지고 이렇게나 푸짐하게 쌈을 먹다니. 거기다 듬뿍 올려. 상추라는 이불 안에 넣어줘. 상추만 써먹지 말고 깻잎이나 샐러드 같이 먹어볼까? 향이 너무 잘 어울려. 나 한번 믿어봐. 깻잎 올리고 고기도 넣고 마늘도 하나 올려. 밥도 조금 올려. 그렇게 해서 상추라는 이불을 싹 해서 상추라는 이불에 제육을 싸. 입이라는 장모 안에 넣어놔. 영혼이 깨지 않도록. 맛있지? 쌈은 내 기준에 비빔밥 같은 느낌이거든. 계속 들어가는 맛이거든. 살짝 잘못하면 쌈도 좀 약간 맛없을 때가 있어. 여기는 다 완벽하다, 다 완벽해.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나도 여기 된장 좀만 퍼주세요.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왜 회장이 되냐? 우리 공량인들에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전날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이 참된 사람의 모습. 도전하는 사람한테 이미 늦은 건 없어. 하지만 치아 건강은 늦습니다. 그리고 오빠 요새 이도 잘 닦고 잘 씻잖아. 요새 너무 깨끗해서 좋아. 오빠 밖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랬지? 그럼 안 닦아요. 이를 여전히 안 닦아요. 그럼 평소에 진짜 안 씻는 줄 알잖아. 밥도 양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밥이랑 반찬이랑 쌈까지 다 무한리필. 쌈 비싼데. 여기 딱 들어와서 한 15분이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앉아서 5분 안에 나가고 콜롱 먹고 10분 안에 쑥 나가고. 아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 마지막 여기다가 밥도 비벼 먹으면 좋겠다. 정말 해서 비벼. 민규가 비빔밥 엄청 좋아하잖아. 비빔밥을 이렇게 먹어야지. 쌈처럼 쌈비빔. 맛있어? 비벼서 싸먹는 건 더 맛있어? 고기 하나 올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 쌈장 올리고 고추 올려서 장롱 안에 저장. 엄마가 차려준 밥 먹는 것 같아. 진짜 밥 빨리 드시는 분들은 한 10분이면 먹겠다. 10분. 야 우리도 지금 오빠 오래 먹은 게 아니야. 지금 한 30분? 여기서 느림보야. 느림보. 왜 이런 집을 이제 알았지? 근데 여기가 이제 저 앞에 탑골공원이 있잖아. 어른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지. 그분들이 웬만해서는 맛없는 걸 먹지 않아. 그분들도 잡으면서 가격도 저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집들이 이렇게 딱 다 근처에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밥 진짜 좋아. 두 공기야. 진짜 많아. 저희가 이제 여기 수정식당 종로 3가 공양인데 여기를 만약 오고 싶으면 오픈하기 5분 전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좀 아예 늦게 2시쯤에 오시면 아마 좀 편하게 좀 식사하시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정말 너무 되게 조화롭게 화병에 꽂힌 꽃들을 바라보듯이 아름답게 먹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이제 10,000원이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제육이고 귀하디 귀한 또 이 야채를 많이 또 뭐 리필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뽕냥이도 네.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육볶음도 진짜 맛있고 쌈도 맛있는데 계란찜 미쳤다. 진짜 계란찜 폭 미쳤다. 딱 먹었을 때 또 막 속이 막 부글부글 안 하고 편안하네 이 집도. 네 뽕냥이들 여기 종로 3가니까 데이트도 하러 오면서 맛있는 밥 먹으러 오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